파일의 뉴를 누르고 재생 크기인 가로 100mm, 세로 80mm인 CMYK 도큐멘트를 엽니다. 컨트롤 R을 눌러 눈금자를 표시합니다. 눈금자의 원점을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맞추기 위해 드래그하여 맞춰줍니다. 전체 레이아웃에 맞게 눈금자로부터 가이드선을 배치합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코끼리 형태는 가이드로 만들어뒀습니다. 펜틀로 코끼리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펜틀은 가장 연습이 많이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미 색상으로 클릭하여 점 앵커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직선의 형태를 연결할 때는 클릭하여 곡선은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 드래그를 하여 핸들의 방향 길이를 조절합니다. 곡선 형태에 맞게 곡선으로 드래그하여 패스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던 도중에 패스를 수정할 때는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하여 핸들의 끝을 드래그하여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하여 펜을 그리겠습니다. 수직선의 형태는 Shift를 누르고 클릭하고 곡선의 형태를 연결하여 그리겠습니다. 마지막 지점에 처음 찍었던 앵커 포인트와 연결하여 닫힌 곡선을 만듭니다.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패널을 확장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합니다. 왼쪽의 컬러 스탑과 오른쪽 컬러 스탑을 각각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설정된 컬러를 클릭합니다. 왼쪽의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여 지금 CMYK 수치를 입력하는데 이때 K값만 나와 있는 경우는 오른쪽 상단에 팝업 버튼을 누르고 CMYK로 전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컬러 스탑은 D70, M80을 입력하고,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여 C60, M50, Y100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상하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연결되어 있는 받침패스를 펜틀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때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처음에 찍었던 바로 전에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여 한쪽의 핸들을 없애주고 연결하여 완료합니다. 제시된 컬러 C10, K10, 테두리 색상 옵션을 지정합니다. 옵션이 필요할 땐 직접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드래그하여 조정합니다. 자, 오픈패스로 귀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형태를 드래그하여 그리고 그때 핸들 작업 중에 Alt를 눌러주면 핸들 끝에 이렇게 한쪽 핸들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시된 대로 면 없음 테두리는 흰색을 지정합니다. 테두리 두께는 스트로크 패널의 Weight 2포인트로 높여주고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선택들이 되면 도큐멘트 긴 곳을 클릭합니다. 엘리프트를 사용하여 눈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제시 컬러가 면 흰색, 테두리 없음입니다. 눈의 위치에 Alt와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곡선 형태를 그리기 위해 다시 펜트를 선택하고, 채점을 클릭하고, 그레이드하여 곡선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픈 패스입니다. 명 컬러 없음, 테두리 색상, CC, K, 10 지정한 후에, 스크롤 패널에 제시된 두께인 EPP. 열려있는 끝지점의 모양을 결정하는 탭은 라운드 탭을 지정합니다. 점선을 표현하기 위해 대시 드라인에 체크 표시를 하고 대시에 O포인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화초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하여 제시된 명 컬러, 테두리는 없음, 면은 M, 20, Y, 90을 지정합니다. 줄기의 형태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을 클릭하고, 곡선의 형태에 맞게 그레이드를 합니다. 끝부분의 뾰족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앵커 포인트에 클릭하여 한쪽에 핸들을 없애고, 이 형태를 완성하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사용하여 동일 색상의 정원을 그립니다. 이때 Alt와 Shift를 눌러서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기차 각형을 선택하고, 마스킹 배치 후, 사각형을 연결하여 그리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원과 사각형을 같이 선택을 합니다. 두 개를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형태가 작아지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트를 사용합니다. 스케일트를 선택하고 줄기 형태 상단에 Alt를 눌러 클릭합니다. Alt를 눌러 클릭하게 되면 클릭 지점이 화면의 축이 되고 대화 상자에서 보시는 유니폼 제일 80%를 입력한 후에 카피 버튼을 눌러 복제를 합니다. Ctrl D를 4번 눌러 반복 복사하겠습니다. 배치가 맞지 않으면 길이나 길이, 뭔가 사각형을 선택하고 맞춰줍니다. 이때 컨트롤 눌러주면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운딩의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하여 회전하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줄기 중앙에 Alt를 눌러, Alt를 누르고, 축을 바꿔준 후에, 클릭하여 축을 바꿔준 후에, 리플렉트 선택하고, 위치를 클릭하고 드래그할 때 Alt를 눌러주면 뒤집듯이 복제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형태대로 어금니를 배치하고 회전을 하겠습니다. 왼쪽 오브젝트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Ctrl 눌러 선택하고 Shift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하고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하고 줄기 형태 중앙에
알트와 Shift를 눌러서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완성된 형태를 모두 선택합니다. 윈도우 메뉴에 패스파인더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하게 쓰는 채널입니다. 첫 번째, Unite를 클릭하여 모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색상 있는 별을 그려 원의 그래프를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랑 그래프를 그려서 배치합니다. 세 개의 별의 위치가 있으면 하체 형태와 세 개의 별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완성된 형태를 만듭니다. 우선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의 물소리를 그리게 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본의 형태를 만들고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을 둘러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또 중심을 안다면 Alt를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 지점이 센터가 돼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55, 세로 10.5mm를 입력하고 이쪽 컬러를 적용하겠습니다. C 역시 White를 지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색상의 테두리가 있는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고 이마트를 클릭하며 이런 조화 상태가 나옵니다. 여기에 길이 cc, 앵글 0도를 입력합니다. 그럼 곡선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색상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트에 Illustrator Effect, Distort and Transform, 지그재그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보기 프리뷰를 체크하고 사이즈는 1.2mm, 세그먼트의 개수는 15를 입력하고 스무스를 체크합니다.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 실제 오브젝트처럼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Extend Appearance를 클릭합니다. 사각형과 물결 모양의 선을 드래그하여 컨트롤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선택을 하고 Pathfinder 패널 옆에 Align을 클릭하여 Horizontal Align Center로 정렬을 맞춰줍니다.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에 Divide를 클릭합니다. Divide 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더블 클릭,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하여 방해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방해 모드로 빠져나가는 방법은 ESC를 눌러 원래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컨트롤 사용하여
제시된 리본 모양의 끝부분을 그리고는 하겠습니다. 끝부분은 K80을 지정합니다. 2번 끝 모양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플랫 컨트롤 때 드래그하여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어레인지에 샌드백으로 원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지가 맞지 않으며 방향키를 이용하여 이동했습니다. 2번 끝 모양에 해당되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이번에 중앙 부분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여 버티컬을 축으로 하는 카피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파이 툴을 선택합니다. 리본 중앙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패널의 캐릭터 폰트 부분에 제시된 아리얼체를 입력하겠습니다. AR, I.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 엔터를 쳐서 힌트를 확장하고 볼드를 지정하여 두껍게 합니다. 크기는 15pt. 색상은 흰색을 지정하고 사파리 투어라고 입력을 합니다. 리본 모양 중앙에 컨트롤 누르고 배치를 맞춰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최종적으로 저장된 경로를 확인하고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모자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타원과 직사각형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를 선택하고 도큐멘트에 클릭하여 가로 30, 세로 17mm의 타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클릭하여 가로 22, 세로 10mm의 타원을 그려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직사각형 액션글 툴을 선택하고 화면에 클릭하여 가로 22, 세로 5mm를 입력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을 클릭하여 허리겐탈 얼라인 센터를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익스펜더 패널을 꺼내고 컨트롤 쉬프트 F9를 눌러 익스펜더 패널을 꺼냅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상, 면, C100, M80, Y30, K10을 지정하고, 테두리 색상은
K100. 크롭 두께는 1피트를 지정하겠습니다. 모자의 뾰족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 컨버트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상단의 앵커 포인트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흰색을 풀고 브러쉬,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를 클릭하고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즈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티스틱에 아티스틱 언더바 초크 차콜 펜트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펜슬을 선택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눌러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면 없음 테두리의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흰색을 지정하고 크롭의 두께는 2피트를 지정합니다. 컨트롤 Alt를 누르고 브러쉬 수평이 적용된 수평선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볼센 칼라인 Y80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유니폼의 상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상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 대칭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쪽을 다 그린 후에 뒤집어 복사하여 디자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펜툴을 선택합니다. 펜툴로 유니폼의 몸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클릭하고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클릭하여 배치하시고 수평 수직선은 Shift를 눌러서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몸판 형태를 만들고 카레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눌러 완료한 패스의 형태를 풀어주십시오. 패스는 처음 시작점을 표시할 땐펜 옆에 이렇게 X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여 완성된 형태를 만듭니다. 왼쪽 다리 형태를 그렸습니다. 칼라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깥쪽 형태를 그립니다. 클릭하여 말려둔 패스를 그리고 다시 안쪽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여러 개의 패스가 겹쳐 있을 땐 패스 라인이 반듯하지 않고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컨택트를 이용하여 맞닿아 있는 패스의 점들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에버리지를 클릭합니다. 선택된 점들의 세로상의 평균 지점에 나열하는 버티컬축을 지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깨끗하게 점들이 평균 위치에서 정렬하게 됩니다. 이제 견장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고 테두리 없음, 볼센 칼라, C40, Y100을 지정합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드래그하여 그릴 때, 코너 레디우스, 모서리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방향 키는 모서리가 각지게, 오른쪽은 가장 둥근 형태. 아래쪽 방향 키는 둥근 정도를 점진적으로 줄여주고, 이쪽 방향 키는 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줍니다. 두손 형태에 근접하게 모서리 값을 조정해줍니다. 그레이드와이어 배치하고, 셀렉션 툴을 선택하여 위치를 맞춰준 후에,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포장을 해줍니다. 점을 추가하기 위해서 Add Anchor Point 툴을 선택합니다. 전장의 형태에 아래 패스에 클릭하여 점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점은 직접 선택 도구 Direct Selection 툴을 이용하여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된 디자인 형태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 형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셀렉션 툴 도어 그림 선택 도구를 이용하여 왼쪽 형태를 모두 선택합니다. 좌우 대칭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뒤집어줄 가운데 축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프리뷰 미리 보기를 체크하고 버티컬로 카피를 눌러 복제합니다. 셀렉션 툴로 몸판의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치기를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일 때 Shift를 눌러 양쪽 팔의 형태를 선택하고 게시된 유니폼 면 색상을 변경합니다. 셀렉션 툴을 사용하여 양쪽 바깥쪽의 컬러 형태도 Shift를 눌러 선택하고 합치기를 합니다. 게시된 색상이 C30, M40, Y40, K20을 지정합니다. 중앙의 역삼각형 형태도 같이 선택하여 합치겠습니다. 이때 색상에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을 땐 Ctrl Y를 눌러 윤곽선 보기를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trl Y를 누르고 미리 보기 상태로 전환합니다. 왼쪽에 있던 전장의 형태가 뒤로 가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Orange에서 Swing to Front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유니폼 상단 가운데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하여 Shift를 누르고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페이, 백, 리피트를 적용하고 유니폼의 단추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하고 Alt와 Shift를 눌러서 정원의 형태를 그립니다. 면은 흰색, 테두리는 K100에 1피트를 지정하고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컨트롤 눌러 선택 툴로 전환한 후에 Alt를 누르고 하단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이때 Shift도 동시에 눌러주면 반듯하게 이동하며 복제가 가능합니다. 유니폼 상단이 유니폼의 상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민형을 만들고 패턴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선택하고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온은 7mm, 레디우스 투는 3.5mm, 포인트는 4를 입력하여 OK를 합니다.
면 없음. 테두리 색상은 M백, Y백, K씨를 지정합니다. 테두리 두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UTP를 적용하고, 텍스트 뾰족한 패스에 바깥쪽 모서리 모양을 결정짓는 이 조인의 세 번째 배를 조인을 클릭하여 모양을 완성합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제시된 형태와 맞게 하나를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시고 Alt와 함께 눌러서 드래그하여 배치를 맞춰줍니다. 제시된 색상, 면, C20, M30, Y60을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되면 두 개의 형태를 두 개의 별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패턴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Edit 메뉴에 Define 패턴을 클릭합니다. 패턴의 이름은 별 문양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별 문양의 패턴은 스와치 패널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별문양 패턴을 적용한 넥타이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건 툴을 선택하고 도트 밀트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4mm, 사이즈는 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유니 색상을 지정하고 넥타이의 아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오각형을 뒤집어서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오각형의 가장 아래쪽 세그먼트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축은 허리젠탈을 클릭하고 카피를 눌러 뒤집어 복제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뒤집혀진 오각형의 아래 3개의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길이에 맞게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유니폼 14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메타의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셀렉션 툴로 메타의 형태를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옆으로 복제를 해줍니다. 왼쪽 넥타이 형태를 선택하고 면에 등록된 별 문양 패턴을 클릭해줍니다. 등록될 당시에 100% 크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 모양이 커다랗게 들어갑니다. 이제 스페이스를 더블 클릭하고 패턴의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패턴의 크기만 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옵션스에 오브젝트의 채소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테두리 두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케이스 프로그램 이펙트에도 채소를 표시한 겁니다. 유니폼 스케일을 20%를 입력하고 패턴스에 터치가 되어 있을 때 OK를 눌러줍니다. 전체적인 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Transparency를 클릭하고 Opacity의 값을 50이라고 입력합니다. 왼쪽 넥타이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오른쪽 넥타이의 별 모양을 복제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다음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상단에 2개의 별명은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알트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표시된 형태에 맞게 드래그하여 복제합니다. 물론 Ctrl C,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알트를 누르고 드래그했을 때 위치를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10cm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절을 위해 바운드 박스 모서리를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왼쪽 상단에 또 하나를 복제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오른쪽 넥타이 형태 안에 이쪽 아래쪽에 이 방문양이 들어가도록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클리핑 마스크는 선택된 오브젝트의 가장 맨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랑 겹치는 부분만 잘라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넥타이 형태를 보시면 위와 아래 오브젝트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으로 선택기구로 Shift를 눌러 가중 선택합니다. 그룹으로 묶는 것과 달리 선택된 오브젝트를 동일한 층으로 만들어주는 걸 컴파운드 패스라고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Make Compound 패스를 합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를 Arrange, 브린트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에 배치된 별 모양과 함께 같이 선택하고, 오브젝트에 클리핑 마스크에 메이크, 단축키 컨트롤 7을 눌러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면 맨 위쪽 오브젝트는 다음과 같이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컨트롤 U를 누르고 투명해진 색소선을 더블 클릭합니다. 정리 모드로 들어왔을 때 투명한 색소선을 선택하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색상 넣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라디언트 색상은 왼쪽 컬러 수첩을 더블 클릭하여 흰색, 모드가 0000입니다. 오른쪽을 더블 클릭하여 C100, N80, K30을 입력합니다. 정리 모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ESC를 누르거나 도큐멘트의 외부를 더블 클릭합니다. 기타의 형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니폼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니폼 하이 형태 또한 좌우 대칭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펜틀로 의미 색상의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왼쪽 과제 형태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일 땐 클릭하시고 곡선일 땐 드래그하여 핸들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패스를 완성합니다. 베스턴 컬러 CMYK 값이 50, 40, 40, 20. 테두리는 K100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머니 형태를 그리기 위해 면을 투명하게 하고, 테두리 이미 색상으로 하여, 또는 K100으로 하여,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바운딩 박스에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하고 파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디바이드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선택 그룹일 때 더블 클릭하여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바깥쪽에 튀어나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디자인을 정리합니다. D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한 후에 좌우 대칭형으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선택한 후에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눌러 오른쪽 표시선에 클릭합니다. 툴은 버티컬을 지정하고 카트를 눌러 복제를 완료합니다. 이때 겹친 부분이 어긋났을 땐 방향키를 이용하여 배치를 해줍니다. 그룹 셀렉션 툴로 중앙의 형태 두 개만 선택한 후에 파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쳐주면 됩니다. 이때 팀이 벌어져 있으면 좀더 이동하고 이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라운드드 렉탱글 툴을 사용하여 제시된 출력 형태에 맞게 중앙에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같은 방향키를 이용하여 조절합니다. 사각형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덮도록 드래그하여 그립니다. 선택적으로 사각형 두 개와 모서리 동글 사각형을 동시에 Shift를 눌러 선택합니다. 파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면 겹쳐져 있던 위쪽 오브젝트 두 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벨트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제시된 색상 C10, M10, K20을 입력하고 테두리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드래그하여 유니폼 하의에 벨트 형태를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을 사용하여 유니폼 하의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제 그림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펙트를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를 실행합니다. 프리뷰를 체크하고 오퍼시티는 75% 유지하고 X와 Y 옵셋을 1.5를 입력합니다. 그림자가 부드럽게 퍼지는 정도인 블러도 1.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모자 위에 타이프를 선택하고 유니폼 모자 위에 클릭합니다. 제시된 폰트 ARI 아리얼 폰트를 지정하고 스타일은 볼드를 지정합니다. 사이즈는 10.70, 명 컬러 M30, Y배를 입력하고
스크립트를 입력해 줍니다. 모자의 중앙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앙 배치를 할때 오브젝트를 선택 도구로 선택하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중앙 정렬을 배치하면 쉽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입력을 했고 향이 유니폼 오른쪽에 네오 갤러리를 입력하여 타이틀로 네오 갤러리를 입력하고 캐스템 아리얼 레귤러 350 선택을 적용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바운딩 박스에 바깥쪽을 드래그하여 오른쪽 팔에 디자인 원고와 같이 길이를 맞춰주고 배치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손바닥 툴 핸드툴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 전체가 보입니다. 작업 중에 사용한 안내선을 가리고 저장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